멜로미들, 멜로우예요. 오늘은 바로 1월 택배 개봉 영상인데요. 1월이 되자마자 또 이렇게 제가 또 폭풍 쇼핑이랑 선물이랑 이것저것 등등등 택배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번 1월달 택배 개봉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가! 우선 택배를 뜯기 전에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구입한 것도 있지만 브랜드 측에서 선물 받은 제품, 또 친구들에게 선물 받은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것부터 한번 개봉을 해봅시다. 짜자잔! 바로 핑크 색깔 수면 잠옷이에요. 이거는 이제 연말 연초였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선물 같은 거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저랑 친한 솔캉이라는 친구가 이 핑크 색깔 잠옷이 저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수면 잠옷이기 때문에 되게 보들보들한 약간 양털 같은 그런 재질이고 원피스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되게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은? 너무 고맙다 솔캉아. 그 다음에 이거는 유튜브 코리아에서 보내주신 건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열심히 참여를 했더니 참여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와, 와 역시 유튜브 달라 달라. 우와 대박! 완전 예뻐! 진짜 장난 아닌데? 이렇게 뒤에다가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콘센트 꽂으면은 여기서 이제 불빛이 들어오는 거죠? 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안 보이긴 하겠지만 살짝 이렇게 뒤에다 놔볼게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멜로우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브랜드 측에서 선물을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아! 이거 약간 크리스마스 패키지로 온 것 같은데 제가 개봉을 너무 늦게 한 건 아닌지요. 짜잔! 프리메라 스킨케어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워터리 에센스, 오가니아스 워터리 에센스랑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이랑 페이셜 마일드 필링 이렇게 해가지고 스킨케어 제품 세 가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프리메라는 워낙에 제가 잘 쓰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워낙에 좀 좋은 브랜드이잖아요. 제가 한번 잘 써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번에 친구 집들이 선물로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 진짜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가 뭐 갖고 싶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짜잔! 요거트 메이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격이 되게 착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3만원대였나? 저처럼 다이어트 하시거나 요거트 좀 자주 사드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해먹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친구야 고맙다. 열심히 해서 먹어볼게. 그 다음에 이것도 유튜브 코리아에서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이번에 두 개 정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아니구나! 이건 유튜브는 아니고 저희 오빠가 보내준 선물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오빠한테도 연말 선물로 영화 티켓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냥 영화 티켓도 아니고 골드 클래스 있죠? 가장 좀 비싼 영화 티켓을 선물해줬는데 보답의 의미로 이렇게 디퓨저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디즈니 디퓨저예요.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나는 에리얼 디퓨저이고 하나는 라푼젤 디퓨저예요. 너무 예쁘죠? 제가 또 이런 디즈니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빠가 또 센스 있게 이렇게 디즈니 디퓨저를 선물을 해줬어요. 이 에리얼은 언더더시 플라워 향이고요. 이 라푼젤은 드림 플라워 향이라고 합니다. 둘 다 약간 꽃향기가 베이스인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오빠 고마워. 내가 이거 진짜 열심히 잘 써볼게. 아, 짜잔! 이것도 유튜브에서 이번에 두 개를 보내주셨거든요. 누든 어? 뭐지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촬영 끝나고 남편한테 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거든요. 공구인가? 공구함인가? 아무튼 이런 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코블링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모코블링에서 화장품을 출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출시했을 때 제가 받아서 써봤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영상에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또 보시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화장품을 선물을 더 보내주셨어요. 짜잔! 에르시라는 이런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편지도 같이 보내주셨고요. 에그 파우더를 이렇게 3개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약간 좀 뽀송뽀송한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파우더 처리는 진짜 필수로 하거든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열어보시면은 약간 쿠션 같은 느낌인데 파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되게 뽀송뽀송해진다고 해야 되나? 기름기도 되게 잘 잡아주고 그래서 진짜 잘 썼는데 파우더를 3개나 주셔가지고 열심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섀도우 팔레트도 보내주셨는데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심플하죠? 질감이 되게 특이해요. 와 진짜 예쁘다. 제가 좋아하는 뮤트톤의 핑크 브라운 컬러의 팔레트예요. 컬러 조합은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예쁘다. 제가 한번 잘 쓰고 영상에서 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롱드 윤이라는 브랜드 측에서 옷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일단 이렇게 원피스 하나랑 요것도 원피스, 요거는 티셔츠 해가지고 총 5개 정도를 보내주셨는데 살롱드윤 브랜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깔끔하면서도 곳곳스러운 무드가 있는 그런 브랜드이거든요. 짠! 이렇게 블루 컬러 스트라이프에다가 팔 소매 부분에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컬러 조합이 되게 싱그러운 것 같아요. 넥라인도 이렇게 조금 더 넓게 퍼져 있고 핏감은 약간 정 사이즈 핏일 것 같은 느낌의 이런 티셔츠 하나랑 짠! 이렇게 레드 컬러 스트라이프인데 팔 소매 부분에는 흰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슬랙스나 아니면 청바지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심플하면서? 그리고 옷이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출근 룩으로도 되게 센스 있는 그런 옷이 될 것 같은? 포자도 되게 탄탄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레드 컬러의 티셔츠인데 이렇게 브이넥 긴 팔티예요. 완전 예쁘죠? 이거는 슬림 핏으로 좀 몸에 타이트하게 떨어지는 핏인데 보시면 이렇게 브이넥이에요. 브이넥인데 스트라이프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보시면 허리 라인도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 있고 소매에도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하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얇으면서 부들부들한 그리고 또 신축성이 그런 소재의 티셔츠예요. 너무 예쁜데요? 뭔가 피부톤이 환해지는 그런 레드 컬러의 티셔츠인 것 같아요. 짜잔! 이런 원피스. 체크 스트라이프 포인트에다가 어깨에 트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릴이 달려있고 소매도 이렇게 프릴이에요. 허리 라인은 이렇게 잡아주면서 롱한 기장감의 롱 원피스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넥라인 이렇게 잡아주고 어깨에 이렇게 트여져 있는 그런 쉬폰 소재의 롱 원피스.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원피스. 짜잔! 이게 진짜 베스트셀러 원피스라고 하더라고요. V넥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빈티지스러운 잔꾸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원피스에다가 쉬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소녀소녀 하면서 공주공주한 제가 좋아하는 딱 그런 느낌? 약간 이렇게 통이 넓은 타입이라서 통통하신 분들도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핏이고 이런 거는 겨울에 그냥 이너용 원피스로 입어도 되고 봄, 가을 이럴 때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산뜻한 원피스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이프유 마인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가 구입을 했고요. 짜잔! 이렇게 완전히 긴 루즈핏 티셔츠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평소에 그냥 좀 박시한 그런 후드티 이너용으로 입던가 패딩 안에 이너용으로 입던가 아니면 운동할 때 입던가 이러거든요. 왜냐면 레깅스 위에다 입었을 때 엉덩이가 가려지기 때문에 민망하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기모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그런 소재의 티셔츠예요. 루즈핏이다 보니까 되게 여리여리한 핏으로 떨어지는 그런 티셔츠라서 겨울 아우터 이너용으로 입으려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좋아하는 살롱드코코에서 예쁜 신상이 올라왔길래 제가 또 못 참고 샀거든요. 짜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 컬러의 블라우스인데 제가 데일리로 이런 베이지 컬러를 진짜 많이 입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중세시대 느낌이 나는 스퀘어 넥으로 깊게 파여져 있는 넥라인이랑 가슴 쪽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져 있고요. 단추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 라인 확실하게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팔뚝 라인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아마 팔뚝살 커버는 확실하게 좀 잘 될 것 같은? 그리고 소재가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그런 소재라서 가을, 겨울에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지금 계절에 입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정말 잘 입을 스타일이라가지고 믿고 구매를 했는데 역시나 퀄리티 너무 좋고요. 다음에 이거는 롬브리앙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 제가 영상에서 롬브리앙 제품도 몇 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브랜드 측에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고맙다면서 이렇게 선물을 좀 보내주셨어요. 예쁘다! 포장 봐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써져 있는 카드도 왔네요. 와, 이게 크리스마스로 보내주신 건데 제가 너무 늦게 개봉을 해버려가지고 와! 이거 목걸이! 목걸이 하나, 둘, 셋!
목걸이를 깔별로 3개를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빨간 색깔 몽브리안 목걸이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목걸이가 진짜 영상에서 낄 때마다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라인인데 이렇게 컬러만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하이틴스러우면서 고급스러우면서 귀염뽀짝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노란 색깔 하트 모양에다가 그린 컬러랑 핑크 컬러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목걸이도 보내주셨고 그레이 컬러랑 핑크 컬러의 그런 디테일에다가 화이트 컬러의 하트 목걸이. 이거는 되게 원피스에 잘 어울리겠다. 제가 롬브리안 목걸이 되게 좋아하는데 깔별로 보내줘가지고 아마 또 영상에서 굉장히 잘 착용을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짜잔! 이거는 크라시앙! 제가 크라시앙에서 궁금한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구입을 해보았는데 하나는 골반 볼륨 속바지 베이지 라지 사이즈로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 이번에 골반 볼륨 그런 속바지를 되게 궁금하게 잘 출시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살다 살다 이렇게 골반뽕이 있는 속바지를 사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샀는데 굉장히 패드가 얇게 들어가 있고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과하지 않고. 제가 입어보고 좋으면은 나중에 뭐 이잘산이나 영상에서 한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슴을 잘 모아주는 심리스 타입의 그런 브라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속옷에 빠져있어서 이것저것 지금 다 사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좋은 게 있을까 해가지고 비슷한 라인의 이런 크라시앙 것도 한번 구입을 해보았는데 이 제품이 입었을 때 이제 심리스 타입 브라 같은 경우에는 좀 가슴 라인이 안 예뻐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가슴 라인도 예쁘게 잘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트로 팬티까지 왔네요. 팬티도 이렇게 심리스 타입으로 왔습니다. 안쪽에 패드가 살짝 두꺼워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제가 입어보고 실착용 다 해본 다음에 나중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시모먼트라는 브랜드에서 메이크업 제품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거든요.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쿠션 퍼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마스카라도 보내주셨고요. 이런 브러쉬도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뷰러도 보내주셨고요. 톤업 크림도 보내주셨고요. 시모먼트 브이 리프팅 롤러 크림. 와 이거 궁금했는데 이렇게 롤러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 이런 크림이에요. 롤러로 이렇게 얼굴을 마사지를 해주면서 크림을 발라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괄사 크림이래요. 이런 걸로 촬영 전에 마사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조그만한 손가울도 왔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아이섀도우인 것 같은데 이런 색깔 구성이 아이섀도우 팔레트도 보내주셨습니다. 메이크업 제품이랑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들이 판매를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써보도록 할게요. 짜잔! 메디힐에서 출시한 메이크힐이라는 화장품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직접 구입을 한 제품인데 광고를 보다가 궁금해서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짜잔! 이렇게 아이섀도우 스틱 같은 건데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면 화장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요즘에는 빠르고 간단한 화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딱 그 저의 니즈에 맞는 제품이라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스틱 섀도우로 베이스 메이크업이랑 포인트를 주고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해주는 간단하게 화장을 할 수 있는 스틱 타입의 섀도우이고 이거는 청초 글램 룩이라는 색깔인데 스틱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약간 담뱃각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비유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굉장히 큰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샴푸가 닥터 방기원 랩 플러스 샴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라고 합니다. 이것도 탈모랑 두피 케어를 해주는 그런 라인의 샴푸들인 것 같아요. 블랙 라벨. 이것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샴푸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대용량이에요. 제가 붙임머리를 해가지고 샴푸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용량 샴푸 너무나도 환영입니다. 이거는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도 양이 굉장히 많네요. 헤어 밤이랑 스칼프 스케일러. 스케일러도 있네요. 이건 얼굴에다가 쓰는 거예요. 얼굴 클렌징 젤.
내립니다. 와, 헤어 제품뿐만이 아니라 피부 스킨케어 제품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거는 사실 처음 써보는데 또 열심히 써보고 좋은 제품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영상에서 따로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데니필드라는 강아지 목줄을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우리 토르를 위한 옷을 하나 장만을 해줬습니다. 제가 데니필드에서 사랑이 거 이렇게 강아지 옷도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게 되게 튼튼하고 오래 써요. 저도 한 3-4년 썼는데도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르를 위해서 토르 것도 하나 구입을 했는데 토르는 이렇게 옐로우 컬러로 구입을 해줬어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토르 인식표를 추가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는 제가 가린 거는 제 번호거든요. 혹시라도 뭐 토르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이러면은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전화번호랑 이렇게 토르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브랜드 네임인 데니필드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를 떼고 제가 제작한 토르 하트 요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너무 예쁘죠? 제가 약간 이런 힙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요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짠! 이거는 신스덴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신스덴도 단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제품들을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할인한다길래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또 너무 제 스타일인 옷을 발견을 해버린 거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짧다. 아 생각보다 짧긴 한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장미꽃 모양의 크롭 블라우스예요. 약간 하이웨스트 바지나 흑청 바지랑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거든요. 퀄리티 진짜 좋아요. 가슴에 또 제가 좋아하는 하트넥 셔링이 잡혀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약간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여성스러운 블라우스에 통이 넓은 와이드 팬츠를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언밸런스하게. 진짜 너무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예쁘다. 자 여러분 벌써 마지막 박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연말 연초에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면서 친구들이 또 저에게 선물을 해준 제품이거든요. 짜잔! 이게 뭘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저분자 콜라겐이네요. 아 맞다, 친구가 이제는 콜라겐 챙겨야 된다면서 이걸 보내줬거든요. 맛이 궁금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상큼한 복분자 느낌? 열심히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효과를 보면은 영상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구입한 제품들이랑 선물 받은 제품들 모두 다 개봉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연초가 껴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친구들에게 받은 그런 선물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